직접 본인이 예 본인께서 걸출쇼만을 위해 즉석 초밥쇼를 준비하셨습니다. 야. 와 대박. 와 대통령들이 드셨던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초밥왕이신데요. 흑백요리사에선 초밥하시는 모습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저희 컬투쇼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면 빨리 키세요. 고릴라를. 네네. 고릴라 키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뭘 준비해 주신 건가요? 역대 대통령이 드시고 제 인생 좀 높여주세요. 저기 요리가 맞춰주세요. 남도식 초밥입니다. 남도식 초밥이요? 초밥. 남도식. 네. 일반 초밥은 일본을 흉내내는 일본식 초밥을 많이 드시지만은 고추냉이 들어가고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남도식 초밥입니다. 남도식, 그래서 남도식 초밥. 우리 그 프로에서 봤던 해체했던 그 광어가 보통 2kg 300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한 4kg 정도 돼요. 그래서 4kg짜리 광어를 가지고 초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제일 맛있는 게 여수의 갓김치예요. 예. 갓김치. 여수 갓김치가 대가 억세지도 않고 부드럽고 씹으면은 과일 씹는 맛이고 이거 가지고 원래 그 갓김치가 겨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남도식 초밥. 갓김치 광어 초밥이 됩니다. 야. 네, 자 그러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조리 명장이자 초밥왕 안지성 셰프님의 즉석 초밥쇼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지금 이걸로 다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밥을 또 숙성하시고 자 우리 광어도 다 일일이 손질을 해서 직접 예, 광주에서 오늘 공수를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와 정신선 셰프님 이런 열정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래저래 저 딘섬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딤섬은 또 이게 또 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안지성 명장님 초밥 아니 아까 오실 때도 지게를 메고 오셨어요. 광주에서부터 쌀이랑 뭐 장이랑 다 지게로 메고 오셔가지고 예예예예 그 옆에 소도 한 마리 있더라고요. 예 뭐 자칫하면 그냥 소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부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보답하는 의미에서 예, 손이 보이죠? 진짜 빠르시네요. 자 오늘 뭐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조금은 맛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지금 와 진짜 빠르시네. 아니 몇 개를 몇 분만 딱 맛보실 수 있는 좀 이게 초밥 하나에 밥알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밥알이 몇 개고 낮에하고 저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식사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또 많아. 320알. 320알. 하나에.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술 안 주로 드시니까 280알. 아. 와. 그거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잴 줄 알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낮이니까 그러면 320알. 그죠? 지금 320알인가요? 다 놓고 몇 개인지 세 봐야 되는데 이걸. 야, 범아 가서 하나만 갖고 와 봐. 네. 와 벌써 와. 몇 개를 만드신 겁니까? 와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있는 광어가 다 소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방청객 중에서 대표로 누가 리액션 좋으신 분이 예. 나오시면 제가 분이라고 하면 예. 한번 지정해 주시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예. 야 우리가 우리 아이 한 분, 네. 우리가 어른 한 분, 어른 이렇게. 대표 한 명, 예. 아이 대표. 저쪽에 끝에 계신 그 여자분 있죠. 예, 그분하고 요 앞에 너 제일 먼저 손 들었어. 두 아이 두 분 먼저 나와주시면 이렇게 맛을 보이게 해주신답니다. 와 예.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장님께서 이렇게 김도 나오거든요 지금. 김. 와. 자 지금 김으로 또 또 싸고 김에, 계신 거죠? 예. 김에 지금. 쥐신 초밥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지금 여수 갓김치를 올려 얹었어요. 와 이거는 맛이요. 이게 남도식 와. 먼저 예, 초밥이에요. 먼저, 먼저. 예. 예 여자분께 먼저 드렸고요. 맛 보십시오. 자 드시고 살아 있습니다. 예. 와. 우리 아이도 빨리 주세요. 애가 지금 예. 애가 달아요 지금. 예 예. 제일 어린 친구가 지금 먼저 입에 넣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안유성 명장님 가게에서도 남도식 나가는 메뉴 예, 초밥이에요. 네. 저 아이 그 우리 일로 와봐, 일로 아이 친구는 원래 초밥을 먹어요? 쪽 일로 와봐. 초밥 좋아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이 친구? 이쪽으로 와봐 이쪽. 지금 이 친구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못 먹어본 거를 이 친구는 먹어봤어요. 그죠? 자 먹고 나서 이제 맛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만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거 하나씩만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다른 초밥 먹어봤는데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나중에 말할게요. 그래 알았어. 그래 나중에 얘기해줘. 다 먹고 앉아 있다가. 식사 예절을 제대로 배운 친구예요. 먹는 중에 말하지 말라고. 예. 에러.